공깃밥 드실 분. 아, 밥? 나는 밥을 올려 먹고 싶어. 안 먹으면 민규님 시킵니다. 아, 먹어. 너 먹을 거야? 저는 일단 지금 괜찮아요. 좀 이따가. 두 번째 한 다음에. 왜 이제 일단 공깃밥 먹어. 하나만 드세요. 나는 그냥 공깃밥 먹게 이게 좀 아까워. 아, 나 먹어. 아쉬워. 나는 이 양념이 너무 좋아서 요 밥 위에다 싹 올려가지고 양념 쫙 뿌려서 먹고 싶어. 아니 근데 이 집은 쌀밥도 되게 윤기나고 맛있어 보여. 여기 고시기갈이에요? 여기 고시기갈이에요? 네 맞습니다. 아 맞대요. 와. 진짜 맞아요? 네 맞습니다. 아 맞아요? 저 먼저 먹겠습니다. 민규야 잠깐만 여기서 살짝만 살짝 넣었어? 살짝 뿌려가지고 가야 돼. 아. 그지? 그지? 그 밥 여기다 살짝만 한 번. 아 형님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그 밥 여기다 살짝만 한 번. 아 형님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시끄러워 진짜 시켰어야 돼. 아 형 좀 살 좀 받았다고 뚱뚱이들 룰을 잊어먹은 거야. 하나 올려달라고. 여태까지 봤던 대표군 오빠는 뭔가 그래도 좀 멋쟁이 오빠에다가 카리스마 있고 사나이 남자 이러는데 여기 하나만 이거 어쩔 수가 없어. 맛있어 보여가지고. 이거 지금 이거잖아. 그래도 약간 당당하게 갔잖아. 근데 오빠요. 그냥 한번 먹어보고 싶었어. 뭐가 진짜 양념 너무 맛있어. 살 요약 발라가지고 비벼가지고 먹으면 맛이 또 달라. 벌써 먹어봤어요? 응. 아 빠르네. 아니 양념 아 이게 뭐야? 진짜 이 프로그램이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다. 맛있는 거 많이 먹어야 돼. 진짜 미안한데요. 오빠 고기 좀 더 넣어서 먹어요. 아 그래 알았어. 왜냐 그렇게 넣어가지고는 맛도 못 느껴. 그래 알았어. 맛있다. 맛있어. 정말 형. 정말 형. 야 이거 밥이랑 같이 먹어야 돼. 형이 밥이라 그랬잖아. 밥이야 민경아 밥이야. 야 이게 진짜 와. 야 밥이랑 아니야. 아, 역시 이런 거는 흰 쌀밥이야, 그지? 무조건. 이거는 쌀밥이야. 아, 좋다. 그거 맛있는 거예요? 꼴찌기! 아, 볼살. 볼살. 그쵸, 그거죠. 그거, 이게! 이거야! 예! 볼살 먹은 사람 소리 질러! 큰 거잖아. 이거 아무나 주는 거 아닌가 알죠? 알지. 우와 너무 맛있어! 넌 안 먹었잖아! 아니 안 먹어봤는데! 들어갈 때 이미 그냥 형이 닿는 순간 그냥 와 이런다니까 진짜야! 여기서 먹어! 볼살 하나 딱 남았어! 엄지손가락 살 줄게! 민상 형이 만들어줄게! 아니야 형 잠깐만요! 이거 먹어야지! 자 볼살! 아니 먹을 게 이렇게 많은데 기껏 나 뭐 볼살 하나 먹어! 대가리살! 볼살! 됐어! 이거 다 씻는 거야! 대가리살 안 먹는 거야! 우리 지금 이거 봐 날개살까 다 올려서 이거 날개 많이 가니까 요살 민상이를 그럼 우리 화룡점정으로 이렇게 강제로 한 입만 하는 거 처음 보는데 새롭다 오빠 네가 나 안 해 네가 이걸 안 먹으면 후회한다니까 진짜 많이 아낀다 민상이 진짜 제일 맛있는 거 다 주네 너 진짜 의심하면 안 돼 나 안 해 이게 아끼는 게 아니고 안 해 괜찮아 아니 나 안 먹는다니까 왜 떴다 도미지 이 비행기가 어디로 갈까요? 네가 먹을지 안 먹을지 내려놓고 네가 먹을지 안 먹을지 결정해라 맛있어 진짜 아 이거 진짜 오빠가 생각 많이 하는 거다 너 그리고 아니 근데 진짜 제일 맛있는 좋은 부위로만 모아놨어 이거 국물 좀 얼려 흰밥이다 아 나 진짜 여태껏 하면서 이렇게 야 가족이잖아 누가 가족이야 나 누가 가족이야 나 아 형 뭐 1년에 한 번 전화나 하시오 우리가 아이고 가요? 한 입만? 먹어보고 내가 와 이거 했는지 왜 그거 알 거야 바로 알 거야 입에 넣자마자 바로 와 소리 나온다 이거 맞나? 아 안 들어가나? 아 안 들어가나? 아 안 들어가나? 아 안 들어가나? 들어가 됐다 들어가 됐다 맛 있는데 소스도 맛있고 다 좋은데 정말 억울한 게 맛은 있네요. 맛있다니까.